그래서 여기 보면은 워렌 버핏 보유 상위 7대 종목가 올해 수익률 이렇게 나왔는데, 뭐이 아저씨도 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보면 얘가 99%잖아요. 얘 아니었으면 한해 농사 망친 거지. 얘 때문에 살았지. 뭐 쉐브론도 물론 좀 먹긴 했지만, 애플 손해 27%, 뱅크 오브 아메리카 29.9%. 근데 이게 잘 보면 또 비중이 있어가지고 애플 비중이 40% 42%나 되죠. 42% 또일 것 같은데 느낌이.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이 이번에 매수했다고 해서 4% 정도 매수한 거라서 이게 거의 100% 수익이 났잖아요. 근데 42% 비중 가진 게27% 손실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죠, 이게 100% 났다고 해도 상쇄를 시키면 뭐 또이지 않을까? 이 쉐브론도 8%니까. 야, 그래도 개미들보다는 확실히 잘하네. 손실률이 우리 개인 투자들은 뭐 마이너스 50% 흔한데, 그죠? 근데 이분이 산 주력 종목은 플러스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플러스고. 물론 뭐 이게 대표 종목, 대표 칠 종목이니까 다는 아니지만, 손해본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승률이 5대 3이죠. 8번 중에 5번 이기고 3번을 지니까 승률이 70%쯤 되나? 60, 70%? 70% 넘나? 하여튼 70%는 좀안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개인들보다 훨씬 잘하네. 역시 영감님이 경력이 노하우가 있으셔. 이 기업도 워렌 버핏을 떠나서 외국 기업인데, 이거 예전에 유가 막그 코로나 때 유가 조도 안 가갈 그 시기에 유가 쌌을 때부터 해서 유가 지금 회복돼 가면서 지금 버핏이 여기서 아마 샀을 거예요. 이 근처에서 아마 여기 어딜 거예요. 버핏이 많이 매수한 구간이 이 구간 어디였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두배 수익 난 거죠. 그러니까 3만원, 3만 5천원대에서 사니까 7만원 가니까 100% 수익. 아마 버핏이 여기서 지금 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 충분히 기술적 차트로도 이렇게 사볼 만한 구간이기도 했고, 시황적으로도 유가가 원래 되게 높았었는데 그때 악재로 엄청 빠진 거거든요. 충분히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자리겠죠. 이거는 원래 이랬다고요, 유가가. 이렇게 이때만 해도 원래 평균치를 봐도 대충 꺼보면은 여기서부터 대충 이 정도까지의 박스권을 유가는 형성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유가가 아무리 뭐 마이너스 유가 플러스 유가 거의 뭐 이때 마이너스 유가 같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 회복됐을 때 여기까지는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근처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그랬으면 이렇게 차트가 쭉 내려올 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닥에 그 저점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주고 삼중 바닥이 나왔을 때 내가 충분히 여기는 기술적으로도 살 만한 자리였다는 거지. 그래서 뭐 목표가는 최소 여기에서 한이 평균치의 중간값 정도를 목표로 잡으면 딱 여기죠. 왜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기술적인 분석을 정의해봐도 여기까지가 반등폭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등폭이죠. 여기서 샀으면 여기까지 당연히 먹고 여기서 파파파 파는 게또 맞는 거예요. 장투면 뭐반 정도 팔고 반 들고 가도 되겠죠. 하여튼 충분히 왜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팔아야 되고가 이 얘도 석유 유가하고 관련된 기업이라 이유가 다 있는데, 해외 주식 가려면 이런 거 사면 될 텐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샀던 주식은 이게 아니고 이거죠.